그러나 피해자 역시 이 상자로 범죄 행위를 계획했던 까닭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기꾼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기꾼은 일단 굉장히 말 주변이 좋죠. 입심이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듯이 보여요. 그래서 프라이드도 강한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피해자들이 속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사기의 유형 중 하나인 신분 사칭. 여기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얽힌 사건이 있습니다. 부통령 이기붕의 아들 이강석을 양자로 입양한 대통령. 이후 대통령 못지않은 권세를 누린 이강석을 두고 세간의 관심이 대단했는데 급기야 전국에서 가짜 이강석을 사칭한 사기꾼들이 출몰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귀하신 몸 사건. 이런 사기 사건들 어리석은 사람들만 걸려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상자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칩을 색이 변할 때까지 누른 후 상자에 넣어주십시오. 469110 빈혈. 제가요? 예. 제가 왜 빈혈이에요? 빈혈질환 진단에 겁을 먹은 이혁재 씨. 515110. 위기한이시네요. 위가 안 좋아요. 그죠. 위기 안 있으세요? 평소 위가 안 좋았군요. 의심조차 않는 김경란 아나운서. 그렇다면 이휘재 씨는? 치매. 치매요? 제가 치매가 있다고요? 올 거예요, 이휘재 씨 나이 들면. 심각하게 상자를 들여다보는데 표정에 근심이 가득하군요. 과연 이 상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9세기 후반 과학의 발전으로 의료계에도 많은 파장이 일었습니다. This is the most amazing machine that you can ever find. With this machine, you won't ever have to see any doctor again. 바이오리듬 그런 기계인가 보죠? Give it a try. Insert a coin. Okay. 상자에 동전을 넣자 나타난 숫자들. Which means that you probably have some kind of problem with your knee. It's painful sometimes. Usually when it's raining, I get some aches. But it's not all the time. Just sometimes. I see. Yes. Not sure of that. Let's give it another try. Okay. Insert the coin. 7295. Sir, I'm sorry. I have to tell you this, but some kind of poisoning. Poisoning? I mean, am I going to die? Because I know I have some headaches and cold sweats and nausea, but I'm not going to die, am I? 완전히 속아 넘어간 환자. 숫자로 정말 병을 진단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과 50년 전, 조지 딜라웨어라는 영국인이 제작한 이 기계는 손쉽게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신기한 의료기기로 각광받으며 날개도 친 듯 팔려나왔습니다. 이 기계, 믿음이 가십니까? 사기꾼에 속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보 같아요. 그냥 이해는 되는데 나라면 안 속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 속고 싶어서 속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생각 없이 다가갈까. 그러나 점점 지능적이고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들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해 4월 여섯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보도 들어보셨는지요? 쌍둥이 부모가 양육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에 전 세계에서 모금 운동이 벌어졌지만 결국 태어나지도 않은 여섯 쌍둥이를 이용한 사기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뻔뻔한 부부 사기단은 구속됐습니다. 아이고. 달의 땅을 팔았던 회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영업정지를 당하고 이후
월드컵 경기장에서 퍼왔다는 공기를 판매해왔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사기일까요? 월드컵 경기장에 공기를 판 것이 사실이고 판매사가 다른 기망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경기장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제품의 특성상 외관상 진입하기 곤란한 점을 이용해서 경기장의 공기로 볼 수 없는 공기를 판매하였거나 통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 설깃하십니까? 누구나 바라는 손쉽게 돈 버는 방법.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기란 우리 마음속에 틈을 노리는 고단수 범죄. 당신의 허황된 생각을 노리는 사기꾼들을 조심하십시오. 틈이 없다면 비집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네. 연예인분들이 되게 방송상으로 약은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예. 잘 몰라요. 진짜 많이 네. 당해요. 아마 거의 다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네. 화장품 뭐 이거를 바르면 10년이 젊어진대요. 이제 9월달인데 반지는 휴대전화 위에서 네모한다. 네, 너무 중요해. 이건 너무 딱 어느 휴대폰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큰 게 물려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뭐 물방울 다이아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보석으로 또 필이 꽂으셨네요 또. 네. 그냥 어떤 반지든 다 되는 거예요. 뭐 아. 사파이어, 에메랄드, 뭐 알맹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반지든. 야, 이거 뭘까요? 이상무 씨. 예전에 그 와인잔 같은 거에 이렇게 물기를 묻힌 다음에 이렇게 문지르면 소리 나죠. 막 물려서 그 진동해서 네.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전자파에 의해서 그 반지에서 막 반지가 노래를 한다. 반지는 아, 소리가 나. 반지는 휴대전화 위에서 노래를 한다. 요, 요, 오. 야, 그렇다는데요? 아, 역시 뭐. 야, 괜찮다. 전국 1등답게? 예. 이것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반지는 휴대전화 위에서 전기 오른다. 예? 전기가 오른다. 전기가 올라요? 네, 이렇게 되면은 막 찢어질 거야. 휴대전화 위에 반지를 넣고 그게 언니면 찢을 돼요? 네, 그럼 찢을 때. 그런 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런 거 좋아해 또. 이 반지가 휴대전화 위에서 뱅글뱅글뱅글뱅글 막 도는 거예요. 네, 멋있게 뱅글뱅글뱅글 돕니다. 귀신처럼. 오. 들어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지는 휴대전화 위에서 네모 한다. 반지는 휴대전화 위에서 저절로 왼쪽으로 돈다. 꿈 많고 호기심 많은 학창시절, 여러분은 이런 추억 있으십니까? 아, 저를 실루했을 때 단순히 재미삼아 반지로 결혼할 나이를 점쳐